여러분, 드디어 약과가 도착했네요. 이거 인스타에 보면 장인왕가 계정 있거든요?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봐도 되고 직접 전화해가지고 주문하면 돼요, 여러분. 한 박스에 택배비 포함해서 43,000원인가? 이거 이제 냉동실에다가 보관해야겠어. 그리고 내일 시댁에도 좀 다녀와야 돼서 그때도 가져갈 거고요. 이렇게 망가지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종이로 이렇게 박스로 해놨네요. 대박. 여러분 완전 영롱한데? 맛있겠다. 냉동실 넣어놔야지. 안녕 여러분. 빠바이.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맨날 왜 치킨이 오는 거야? 얘는 BHC에서 주문한 펌치킨이고요. 요렇게 뿌링치즈볼이랑 그냥 치즈볼도 있고요. 얘는 응급실 떡볶이에서 주문한 맵블라 떡볶이랑 맵로제 떡볶이 그리고 응급실 떡볶이 치즈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일단 여기다 치즈를 올릴까? 어떻게 해야 되지? 치킨부터? 와, 이 치즈 진짜 너무 구리었거든요 여러분. 더 연유 뿌려 먹어야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있죠? 너 진짜 고소해. 진짜 고소하거든요. 이 소스에 한번. 소스 맛이 되게 독특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얘부터 먹겠습니다. 요렇게 펌치킨. 맛이 괜찮은데? 닭강정 느낌이에요. 달달한 닭강정. 되게 바삭한 그 초청으로 버무려놓은 닭강정 느낌. 이렇게 고추가 있어서 마음에 드네. 떡볶이 먹고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이 맵블라 여기는 만두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나 안에? 요거 떡볶이 요거 가운데 거는 제가 밥만 먹을게요 여러분. 뭔 맛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안에 밥도 들어있고 약간 은근하게 매콤하고 간장? 달콤한 간장? 안에 보면 밥도 들어있고 치킨이랑 되게 묘한 떡볶이네요. 이 밥이랑 치킨에 땡머를 한번 올려서 이렇게 해서 시밥 할 때 먹는 지코바 느낌 살짝 나고 당면 만두. 닭, 메추리알, 소세지, 만두, 밥, 그리고 어묵볼, 지코바 치킨이랑 떡볶이를 아주 살짝 섞어놓은 듯한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는데 여러분? 땡마랑 진짜 잘 어울려요. 특히 안에 들어있는 메추리알이 되게 맛있어요. 이번엔 진짜 로제를 먹어볼게요. 그동안 먹었던 로제랑 완전 다른 맛인데요, 여러분? 저 치즈 좀 살짝 데워올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떡해.
확실히 응떡 치즈는 그 응급실 떡볶이 국물 고기에 적셔져 있는 게 제일 맛있네. 떡볶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생크림이 아닌 크림스프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단맛이 제가 먹었던 로제 떡볶이 중에 제일 적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감자 고로케가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냥 부드러운 그 메쉬 포테이토 그런 느낌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완전. 이런 식으로 옥수수도 들어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 다 동그란 어묵 들어있어요. 이건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경험해본 걸로 만족이네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꾸덕한 로제 떡볶이 그 소스가 아니에요. 약간 깔끔하고 단맛이 좀 적고 크림스프 맛 나는? 다시 치킨을 한번 맛 평가해볼게요, 이제. 치즈 되게 씹을수록 고소하네. 이렇게 땡맛 올렸어요. 맛주킹에서 간장맛하고 매콤한 그 맛이 약간 약해진 거기에 조청맛 나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 바삭한? 맛있는데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아. 좀 많이 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초청이라서 그런가? 끈적끈적하고 은은하게 단맛 있고 약간 은은하게 매콤한 맛 있으면서 약간 그 튀김옷 바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볼만 하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튀김옷이 되게 맛있어. 살짝 물릴 수 있는 맛은 요 땡마로 저는 잡아주면 되니까. 비에이치씨가 기존에 맛있는 치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기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져서 그러지 잘 만든 치킨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약간 물릴 수 있겠다는 점. 지금 아주 살짝 데워왔거든요. 오랜만에 뿌링 소스에다가. 약간 치즈볼 단맛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연유에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맛있겠지. 잠시 뿌링 치즈볼 먹으면서 뿌링클의 냄새를 살짝 스쳤네요. 얘는 뿌링 소스 찍어 먹어볼까? 내 마음처럼 치즈 안 늘어나. 진짜 요즘에는 치즈볼 맛있는 데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멕시카나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더블 치즈볼? 이렇게 하면 만두도 들어있어요. 만두 맛있는데 이건. 요 소스가 호불호 갈리겠는데? 저 지금 되게 고생해서 뜨긴 했는데 이거를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맛 없는 건 아닌데 뭐랄까 맛이 너무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크리스프 넣은 맛인데 단맛이 없어서 깔끔한. 근데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지금 약간 퍼져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전자레인지 살짝 데우면서 치즈 추가하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맛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맛을? 약간 매콤 블랙 라이스?
당면 만두가 되게 바삭하게 왔으면 좋았을 건데. 잼하고 진짜 잘 어울리고. 굳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넣었을까? 여기에는 이거 같이 해다가 와요. 어? 프레쉬 마요네즈 이거는 이마트에 항상 입고가 안 돼가지고 보다가 인터넷으로 살 수 있기를 샀거든요. 마요네즈랑 잘 어울려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인스타 스토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 스토리에서 본 문구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에요. 정말 살다 보면 내가 믿는 만큼 눈에 보이고 마음 먹은 만큼 뭐든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들면서 진짜 좋은 거 하나가 많은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 그거거든요. 아둥바둥 도바시 불안감 그 속에서 지내봤자 옷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지내봤자 진짜 소중한 내 마음이 너무 감정 소모에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는 딱 그런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TMI로. 그나저나 이거 국물이 뭔가 체다치즈랑 좀 어울리는 것 같은? 원래 딱 진짜 밥만 먹으려고 시켰던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남기기가 되게 애매해서 지금 사서 남겨놨다가 볶아서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시킨 것들 있잖아요, 전부. 저는 솔직히 요게 그래도 제일 맛있었고, 요 두 개는 경험해본 걸로 만족인데, 그 중에서도 요게 조금 나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간간하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업로드 살짝 해놓고 약간 입가심을 좀 하고 싶어서 항상 웬만하면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는 다 먹고 싶은데 밥하고 떡볶이하고 치킨을 먹으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여러분. 저 아침에 진짜 많이 엄청 배고팠는데 와, 든든해 완전 진짜. 항상 이러지만 디저트는 또 들어갈 배가 따로 있어서 여러분 얼른 후다닥 입가심 조금만 할게요. 얘는 와 진짜 제대로 완전 일단 한 입 먹고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농협 우리쌀 인절미 스낵. 얘는 같이 산 농협 우리쌀 검은콩 인절미 스낵. 얘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쌀로달 라이스 크림. 일단 요 아이스크림은 안에 떡이 보여요. 그 뭐지? 쌀 음료 맛이 나는데? 그 뭐더라? 이름 생각 안 나네. 아침에 쌀? 아침에 쌀은 좀 싱겁잖아요. 그걸 좀 진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 괜찮은데?
약간 좀 어른들 좋아할 맛인데 얘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매니아층 있을 것 같은. 연유랑 팥 맛이 워낙 진하니까 얘가 맛이 묻히네. 아, 요거는 약간 리뷰를, 제 맛 설명 말고도 리뷰를 조금 더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아, 뭐라 설명해야 되지? 막 강력한 맛이 없어서 제가 막 그러지?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에 4,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고. 이건 과연 뭐, 떡이 약간 중간중간 들어있고. 제가 먹어본 그 콩고물 과자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뭐더라? 입에서 사르르 녹는 훈화리 뭐 어쩌고. 아무튼 되게 맛있는 인절미 과자 있거든요? 그거 다음으로 맛있어요, 진짜. 바삭한데 은근히 사르르 녹으면 이 식감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 사르르 녹는 그 과자처럼 막 녹진 않는데 콩고물 옆에 붙어있는 콩고물이 너무 맛있고. 바삭하면서 금방 녹는 식감이에요. 저희 엄마 사다 드려야겠는데요. 완전 이렇게 두 개가 잘 어울리네. 이 하나는 검은 콩은 살짝 더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고. 아, 그 큰 차이는 없어요. 자, 팥을 좀 먼저 먹고요. 아, 이번에도 너무 잘 삶아졌어요, 진짜 완전. 두 개의 맛이 조금 아주 미묘한 맛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은 인절미 스낵이 조금 더 맛있고요. 콩고물도 듬뿍 묻어있고. 달달하면서 고소하면서 바삭한데 부드럽고. 제가 신상 가져온 게 있어서 잠시만요. 덩어리가 얘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뿌띠 몽쉘 샤인 머스캣. 얘는 몽쉘 솔티 피넛.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몽쉘 크기가 요만하고 뿌띠는 진짜 엄청 작아요. 얼마나 하다고 해야 되지? 아무튼 작아요. 진짜 땅콩버터 맛인데요? 땅콩버터 맛이라서 우유랑 잘 어울린다. 맛있는데요. 아, 저 진짜 사실 기대 1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거 샤인머스켓이 맛있는데? 제 개인 입맛 취향인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막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전 맛있어요. 은근히 상큼하면서 뭔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렸어요. 아,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단맛이 확 살면서. 기대를 1도 안 했거든요. 약간 호불호 갈릴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쯤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 몽쉘 파라면. 에어프라이어에다 한번 돌려서 먹어보고 자막으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저는 내일 또 맛있는 거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양극쿠키의 쿠키들이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일단 여기 옆에 얘네들 더 있는데 어차피 이따가 엄마가 김치랑 좀 갖다 주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엄마랑 맛있게 나눠 먹겠습니다. 다 먹진 않을 거고요. 얘는 버터치즈 봉봉. 식감 자체가 굉장히 꾸덕한 편이고 저 지금 한 30분 정도 자연해동했나? 꽁꽁 얼른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쿠키 반죽 느낌 있죠? 좀 맛있어요. 평상시 먹었던 쿠키 식감이 아니거든요? 가운데는 치즈 들어있고 사각한 듯 하면서 꾸덕해가지고 과하게 달지 않고 치즈 맛 나면서 버터 맛이 나는데 얘는 말차 커드 봉봉. 말차 향 나고 요렇게 휘핑 올렸고요. 굉장히 독특한 이런 식감을 예전에 먹어본 것 같긴 한데 많이 안다고 얘네는 이거 봉봉 시리즈? 무조건 꽁꽁 얼먹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요거를 깜빡했네. 오늘은 요거 마시는 거 인터넷으로 구입한 마시는 오트밀 찰 옥수수 요거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는 맛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 마시는 오트밀 이거 한 번씩 먹었었는데 얘는 그냥 약간 유무차 맛 나면서 맛이 괜찮아가지고 한 번씩 먹었는데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요 저는 여기 진한 선보다 좀 적게 해가지고 진짜 진하게 해서 먹거든요. 짠. 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거 먹을 때마다 유무차 맛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옥수수 맛이 나, 거기에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맛. 아, 맛있어. 나 또 먹어야지. 얘는 펌킨 카라멜. 와, 보세요, 여러분. 카라멜이. 아, 당근은 좀 마지막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먹고 싶으니까. 나 옆에 이거 완전 카라멜. 아 근데 쿠키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뭐 호박씨 돼 있고 요 밤호박인 것 같고. 아, 이 부분 너무 맛있다. 이 부분만 먼저 먹고 휘핑 올려 먹을게요. 휘핑 올리니까 더 맛있다. 아, 맛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버터 향 나는 스콘의 맛도 나고 가운데 또 맛있는데? 맛있어요. 입안에 젤리가 섞이면서
아니 이거 지금 일단 요 부서진 애는 시리얼 쿠키 같고요. 얘는 콘치즈 리얼. 바삭한 콘프라이트 이런 게 양념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달달하고 짭조름하면서 안에는 치즈랑 옥수수 들어있는? 맛있는데? 아, 쿠키 맛이 평상시 먹던 쿠키 맛이랑 좀 달라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맛있네. 막 우유가 엄청 스며드는 그런 재질도 아니고 특이하네 진짜. 얘는 쑥의 바나나. 먹자마자 쑥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가운데가 바나나 잼인가봐. 쑥의 섬유질이 보여요. 그 알죠 여러분? 쑥 이렇게 쑥이 보여. 너무 엉망으로 휘핑을 그냥 쑥 발랐네. 바나나 잼? 그것 때문에 호불호 살짝 있을 수는 있겠지만 쑥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이에요. 은근하게 좀 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짭짜름한 간이 좀 살짝 돼 있어서 우유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얘는 치즈 캐러 마슈.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를 쿠키로 만들어 놨네요. 무화과도 씹히고. 되게 꾸덕하고 약간 은은하게 단맛 있는 크림치즈 있고 겉에는 막 호두랑 당근이랑 건포도 무화과 뭐 되게 많아요. 맛있어. 요번 거 휘핑은 예쁘게 안 나와요. 휘핑이. 맛있어. 시나몬에 거부 반응만 없다면 당근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쿠키하고 되게 쿠키 맛이 다르네? 뭐라 설명해야 돼? 스콘인데 머핀 같기도 하고 쿠키 그 반죽의 식감도 있고 그래 아무튼 쿠키는 아무래도 더 꽁꽁 얼려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먹는 사이에 잠깐 냉동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어갖고 하나 더 타왔어. 아까 먹던 거 먹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요? 네? 얘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노브랜드 꼬마 오징어 땅콩 1980원. 너무 귀엽죠? 원래 오징어 땅콩보다 살짝 작고 양이 되게 많네요. 원래 오징어 땅콩보다는 좀 담백하고 바삭하면서 은은한 단맛 있고 계속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고소한 땅콩 들어있고 전 개인적으로 원래 기존 오징어 땅콩보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양도 많고 알도 오징어 땅콩이 진짜 좋은 거. 얘네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길림양행 아몬드 신상이랑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거. 얘는 당근 케이크, 얘는 체리 지들레, 얘는 헤이즐넛 봉봉, 얘는 떡볶이만 아몬드.
어 뭐야 당근 케이크 냄새가 갑자기 확 나는데 지금 이렇게 텄더니 냄새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아 진짜 기대 1도 안 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 시나몬 향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호불호 있을 수도 있는데 당근 케이크 맛이야. 진짜 너무 신기해. 당근 케이크를 초콜릿이 감싸고 있는 아몬드를 당근 케이크만 초콜릿이 감싸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잘 어울려. 체리 주블레 맛이에요. 그 기존에 체리 주블레 마카다미아라고 있었거든요. 그거에서 아몬드로 바뀐? 얘는 아몬드가 아니라 그 마카다미아인 것 같아요. 오케이. 헤이즐넛만 나는 초콜릿 맛이에요. 떡볶이 맛. 기존에 떡볶이 과자들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셨던 분들 좋아할 맛. 아 나는 오늘 무엇보다 아 이거 맛있네. 이거 당근 케이크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냉동실에 있는 쿠키 한번 상태 보고 꺼내 올게요. 여러분 일단 냉동실에서 꺼내 왔는데 이거를 제가 반씩 잘라가지고 맛을 조금 다양하게 볼게요. 아무래도 궁금해서. 얘는 초코초키 봉봉.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버터치즈 봉봉이랑 말차커드 봉봉도 꽁꽁 얼려 먹어야 될 애들인 것 같아. 겉은 사각사각 씹히는 브라우니 느낌? 그리고 가운데 요 초콜릿. 우유가 잘 안 스며들어요, 진짜. 치즈 덕후.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완전 치즈. 어, 완전 담백해. 단맛이 1도 없어요. 뭐야? 맛있어요. 그 진짜 치즈 덕후들 좋아할 단맛 없는데 되게 진한 크림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딱 진짜 단맛이 없어. 근데 고소해. 호불호 굉장히 갈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매니아층 있을 것 같은? 맛있어. 얘는 말차루. 뭐야 이거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인데. 아 여기는 쿠키가 약간 좀 얼려 먹어야 된다. 쿠키가 꾸덕한데 진짜 목맥히는 꾸덕함이라기보다 촉촉 꾸덕이에요. 옆에 있는 걸 먹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얘는 초코콩. 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팥 들어있어요. 얘는 아몬드 봉봉. 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초코가 가운데 딱 들어있네요. 얘는 초코초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코코블랙. 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초코볼케이노. 얘는 이렇게 생겼네요. 어차피 이거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아, 뭘 먹어봐야 되지?
완전 진한 초코쿠키는 가운데 약간 꾸덕한 생초콜릿 같은 거 있고 겉에 마카다미아 있고 해가지고 초코볼케이노 얘는 완전 가운데 생초콜릿에 막 여기저기 초코 있고 되게 진한 초코쿠키 맛이에요. 근데 쿠키 식감이 되게 독특한? 진짜 묵직하고 막 진하고 막 그런 쿠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리뷰 같은 거 좀 더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분명 쿠키 맛집은 진짜 많네요. 제가 너무 막 한꺼번에 욕심내서 맛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맛 설명도 못하고 막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약간 뭔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그런 타이밍이 와버렸어요, 지금 약간 졸리면서 살짝 탄수화물 과다로. 모든 쿠키 맛이 전부 뭐가 되게 묵직하게 많이 들어있고 무겁고 중량도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 쿠키 꾸준히 시켜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쿠키 해장 좀 해볼까요? 그 매콤한 거 먹으려고 했었는데 요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받아갖고 지금 4일째라서 오늘은 먹어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레이식당의 톳 간장 소스 파스타, 그리고 저희 엄마가 담궈주신 양파랑 오이장아찌랑 땡마, 요렇게 아까 남은 쿠키는 락앤라 통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제가 맛 평가를 조금 더 해볼게요. 나중에 혼자 먹어봐. 되게 촉촉한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국물 스타일? 저도 이런 스타일은 처음이라. 맛있어요. 장아찌 진짜 맛있게 됐다, 엄마. 진짜 맛있... 되게 특이한데? 좀 꼬들꼬들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 약간 살짝 덜 싸놨더니 그 개운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어떻게 이거 진짜 만들기 간단했거든요,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되게 일품 요리를 제가 진짜 한 5분, 10분? 대박! 대박, 여러분! 이게 톳이랑 세발나물? 식감도 좋고 이 국물 맛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전 무조건 지구매예요. 무조건. 시원하면서 맛있는 국물에 약간 매콤한 맛 있고 그 톳 요 향이랑 여기가 제주도에서 좀 유명한 식당인가 봐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전복도 들어있었는데 아 부드러워. 와 이거는 여러분 진짜 그 검색해보셔가지고 어떤 맛인지 좀 제가 맛 설명을 잘 못했어서 리뷰랑 살펴보시고 먹어보세요. 맛있어. 신랑한테 오늘 좀 특별한 거 해주고 싶을 때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이비크라고 다르게 그 새콤하면서 맛있게 딱 완벽하게 간이 딱 맞으면서 약간 달달하면서 양파는 아 맛있어. 막 다 쑥쑥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와, 내가 이걸 했다고? 와, 진짜.
이타라 생전 처음 맛보는 파스타 맛인데 너무 맛있다. 응. 이건 국물에 밥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와, 맛있다. 엄마 진짜 대박이야. 밥을 찔끔만 갖고 올게요. 진짜 찔끔만 진짜. 와 이거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건 저는 밥하고 면을 같이 떠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와 진짜 맛있다. 되게 별미예요 여러분. 와 이것도 다 먹을 거야. 아, 톳을 이렇게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이번엔 이렇게 해서 아, 세트로 팔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와 개운해. 너무 맛있어. 혹시 그릇 긁는 소리 거슬릴까봐 엄청 조심하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먹고 저는 내일 또 맛있는 걸로 다시 올게요 여러분. 이게 맛있어서 한 방울도 남길 수가 없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공항칼국수의 원조 버섯칼국수고요. 얘는 아이디어스에서 구입한 와니식탁의 뼈구이 우거지 해장국이에요. 요거 이렇게 세트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제가 귀에 이렇게 저렇게 뒤에 뼈구이는 하나 더 있고 국물도 좀 더 많이 있어요. 얘도 요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 양이 더 있어요. 요 밀키트들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려고.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 김치는 칼국수 밀키트에 같이 들어있던 김치예요. 이렇게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어, 맛있네. 칼국수 집들에서 먹는 그런 마늘 김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 칼국수만 먹어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 먹어볼만한? 어, 땡바 맛있다. 끓여가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국물을 아, 딱 그 감자탕 맛이 나는데? 우거지 해장국 딱 그 맛이네요. 그리고 이게 뼈가 진짜 큰 거 4개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가격이 1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만들기도 되게 간단하고 이렇게 지금 와 엄청 실한데? 이렇게 모자를 씌우고 살도 엄청 실하고 소스가 되게 맛있는데? 아 역시 나는 고기를 좋아하나 봐 진짜. 나이도 물론 괜찮긴 한데 압도적이에요 약간. 이렇게 보면 와 이게 다 살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 대박. 아 맛있다. 요즘은 무조건 재구매 가기네요. 아 이거 어떡해 뭐야.
요거 소스에다가 우동사리 비벼갖고 올까 하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저 좀 이따가 또 먹을 게 있어가지고 우동사리 같이 이렇게 볶아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아 맛있어. 저 뒤에 있는 건 잠깐만 갖고 올게요. 아 어떡해. 우동사리 진짜 넣으면 대박 맛있을 것 같은데. 리필. 이건 칼국수도 재료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서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봐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경험해본 걸로 만족. 칼국수를 즐기지 않아서 요거는 무조건 재구매. 먹으면서 또 맛설명 해줄게요. 얘는 약간 안에다가 만두나 다른 사리들 넣어서 전골처럼 끓여 먹어도 될 것 같고 일단 땡말은 같이 먹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아니 그냥 땡말을 준비하세요. 약간 저한테 살짝 부족한 듯한 그 맛을 땡마가 잡아 땡마가 채워주네요. 이거 국물이 마요네즈랑 잘 어울리나봐. 마요네즈 넣으니까 훨씬 맛있는데? 다시 고기 맛을 볼게요. 너무 괜찮다. 제가 원래 등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등갈비도 좋아하고 감자탕에 들어가는 고기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부위예요. 맛있어. 완전히 아들야도예요.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역시 저기 아플 때도 고기 앞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고기 앞으로, 우울할 때도 고기 앞으로. 우리는 전 진짜 고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전 이렇게 뼈 뒤에 있는 이런 것까지 다 꼬수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니 이게 바닥에 떨어질까봐 순간 이렇게 해서 잡긴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먹고 옷 좀 닦아야겠다. 요게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 나 좀 먹고 나서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음식이 먼저니까 요렇게. 아니 진짜 여러분 혹시나 이거 사두실 분은 마요네즈 꼭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비벼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갑자기 엄청 맛있어졌는데? 오늘 너무 완벽해요. 칼국수를 지금 로제처럼 만들어 먹고 있는데 뭔가 꾸덕해지면서 제 말 한번 믿고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제 구매 의사 있어요. 마요네즈랑 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어. 뒤로 갈수록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꾸덕해지고 둘 다 제 구매가. 이거 뼈 잡기 전에 얘기해야 되겠어. 요즘에 댓글에 그 저 속눈썹에 대해서 엄청 질문이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요. 까먹기 전에 오늘 얘기해야겠다 싶어갖고 준비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먹다가 이니스프리에서 구입한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요거는 제가 아주 꾸준히 쓰고 있는 건데 요거를 집에 있는 눈 화장품 아무거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눈썹하고 눈두덩이를 좀 이렇게 기름기 없이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수분기나 기름기 없이. 그래야 컬이 되게 그 뷰러가 잘 먹거든요. 살짝 파우더 처리만 해주고 뷰러로 이렇게 예쁘게 올려요. 확실히
자르러 가거든요. 쭉쭉 해서 올린 다음에 요거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 래쉬 픽서네요. 뭐지? 저는 마스카라 안 하고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그 진한 잿빛 검정색 그런 마스카라치를 대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내 눈썹인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나 빨리 밥 먹을래. 근데 참 밥 먹다가 별짓을 다 하네. 아 맛있다. 와 진짜 오늘 만약에 이것만 먹었으면 여기다 막 우동사이 같은 거 진짜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아, 막 뼈가 또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럴까봐 엄청 조심스럽네. 여러분 원래 칼국수 먹고 나면 여기 볶음밥 해먹으라고 그 밀키트 안에도 볶음밥 재료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따로 해먹을 게 있어서 이렇게 마요네즈랑 땡마를 계속 넣어야 돼. 저 되게 맛있어요 이거. 이거 얼른 먹고 제가 먹으려고 했던 거 갖고 올게요. 고기랑 같이. 이거 진짜 맛있어지네. 여러분 일단 대충 정리해놓고 얘는 저희 엄마가 어저께 열무김치 갖다 주셔가지고 요거 열무김치랑 고추장 참기름 듬뿍 넣은 열무비빔밥이랑 그다음에 얘는 우동사리 아무래도 아쉬울 것 같아서 우동사리 했어. 그 대신 비빔밥 진짜 조금이에요. 진짜 한 공기도 안 되거든요. 진짜 그 되게 조금이에요 진짜. 그리고 뭐 국물이랑 생마랑 김이랑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 맛있을까. 일단 계란 안 건드리고 그냥 먹어볼까?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아 맛있어 어떡해. 얘 때문에 밥 진짜 조금만 비볐거든요. 단맛 있으면서 매콤하면서 되게 감칠맛 나는 진짜 어디에도 다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래도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열무 비빔밥이네요. 맛있다. 깻잎 산모 위에 살코기 발라서 맛있겠죠? 어, 나 진짜 왜 이래? 맛있어요. 사실 제가 마카롱 주문해놓은 게 세 군데서 온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제 날이 더워지면 마카롱들이 또 택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다가 갑자기 막 또 금 마카롱들이 막 먹고 싶어져가지고 다 먹진 않고 몇 가지 맛만 좀 볼게요. 아니 아직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아 진짜 맛있다. 오늘 완벽해요 너무. 응. 아 진짜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기름 많이 넣는 게 포인트거든요 비빔밥은. 그래서 약간 좀 질척거리긴 하는데 계란은 무조건 반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저 얼른 마카롱 얼른 갖고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마카롱 가지고 왔고요. 지금 세 군데를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모양이 완전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개를 한꺼번에 먹어보려고 각각 마카롱집에서 네 개씩 지금 헷갈릴까봐 밑에다가 종이로 대충 표시해놓긴 했는데 여기 밑에 네 개가 인스타 보고 주문한 예니롱의 마카롱들이고 이쪽에 이렇게 네 개가 인스타 보고 주문한 제이카롱의 마카롱들이고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아이디어스에서 구입한 메르시 마카롱이에요. 일단 셋 다 크렘브릴레가 있어. 얘는 메르시 마카롱의 크렘브릴레. 아 진짜 쫀득해요. 맛있어. 맛있는 크렘브릴레 맛. 많이 안 뜨겁고 진짜 두 입에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사이즈거든요. 얘는 예니롱의 크렘브릴레. 아, 맛 차이가 있다. 메르시 거는 약간 폭신하면서 굉장히 쫀득 요랬고 얘는 마카롱 필링의 맛이 좀 더 많이 나요. 얘네도 쫀득한데 필링이 좀 덜 단 느낌? 좀 더 담백해요. 얘는 제이카롱의 크렘브릴레. 그나마 제이카롱이 아주 미묘하게 큰 것 같은. 가운데 카라멜잼이 더 많이 들어있고 얘는 맛있어. 어떡해. 셋 다 맛있어요. 셋 다 비슷한 듯 아주 조금씩 달라요. 솔직히 셋 다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의 조건들 있잖아요. 그걸 다 갖춰가지고 얘는 예니롱의 더블치즈. 짭조름한 황치즈 맛. 예니롱은 전체적으로 좀 단맛이 셋 중에 예니롱의 단맛이 제일 적은 느낌. 맛있어. 어떡해. 오랜만에 마카롱 먹으니까 진짜 행복하고 맛있다. 여기다. 얘는 제이카롱의 더블치즈. 둘이 맛이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크고 둘 다 약간 그 짭짜름한 황치즈 맛 있죠? 아 근데 메르시는 원래 황치즈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황치즈 맛이 라인업에서 빠졌더라고요. 어, 아쉽네 비교를 못해서. 와 맛있어. 메르시 솔트 캐러멜. 제가 헷갈릴까봐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비슷해. 메르시는 폭신하면서 쫀득이에요. 그리고 맛있어. 저는 아 메르시가 제일 달달한 것 같아. 메르시의 레몬. 아 진짜 한동안 마카롱 생각 안 나서 약간 끊고 있었는데 맛있네. 오늘은 진짜 모든 게 너무 완벽한 날이에요. 메르시 순수 우유.
그러니까 예니롱의 소금 바닐라 같은데 너무 고급진 맛이야. 어떡해. 되게 맛있는 진짜 고급진 바닐라 맛이에요, 여러분. 세 군데 다 마카롱 맛집에 넣어놓고 다 재주문각. 예니롱의 민트 초코칩. 과하지 않고 딱 맛있게 민트 초코칩이에요. 민트 초코는 이렇게 딱 먹고 우유 먹으면 되게 입이 시원하거든요. 얘네는 제이카롱의 더블 바닐라 순수 초코칩인 것 같은데 민트 맛이 입에 살짝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필링이 가장 버터리한 곳은 그래도 제이카롱인 것 같고 그냥 달달하면서 되게 가볍게 폭신하면서 쫀득한 거 먹고 싶을 땐 메르시도 괜찮고 예니롱은 쫀득한 마카롱인데 난 단 거보다 좀 담백하면서 풍미가 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니롱 괜찮고 중간중간 초코칩 오도오도 씹히고 맛있게 잘 먹었고요. 내일 맛있는 걸로 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명랑 핫도그에서 주문한 로제 핫볶이고요. 이렇게 세트로 로제 떡볶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핫도그는 전부 핫도그, 통부터 핫도그, 통가래떡 핫도그까지 해가지고 12,900원이에요. 대박이죠. 명랑에서 떡볶이. 아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다 먹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디저트 먹을 거라서 맛있으면 어떡해? 맛있어. 나름 안에 치즈도 있고. 뭐야? 치즈 먼저 먹을래. 치즈 몽땅 먹자. 소스가 약간 달달하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딱 그 생크림 로즈 소스 딱 그 맛이에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어묵도 있고 완전 진짜 소스 부족할 일 절대 없는 너무 마음에 든다 그건 진짜 가끔 로제 먹다 보면 소스 부족하잖아요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있을 수도 있는데 전 너무 맛있는데요 되게 그 달달하면서 맛있는 고추장 떡볶이를 로제로 만들어 놓은 느낌? 안에 구성은 거의 그냥 떡볶이, 어묵, 치즈 조금 그리고 국물 많이 여기서 바로 통목자를 저는 통목자만 먹고 요거는 놔뒀다가 이따가 먹을게요 연유 전자레인지 아주 살짝만 돌려볼게요 너무 맛있다 아 대박 오랜만에 명랑 먹으니까 또 노란 그래도 맛있긴 한데 되게 맛있네 와 소스 진짜 많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요 아니 어떡해 떡볶이를 만들 생각을 했지 핫도그 집에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이에요. 근데 떡볶이마저 맛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자주 시켜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12,900원에 대박. 치즈도 있었고. 단무지는 안 와요. 딱 떡볶이랑 핫도그만 오는데 혼자 먹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막 떡이 엄청 맛있거나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떡은 평범한데 소스가 나쁘지 않고. 일단 떡볶이 좋으시면 핫도그랑 같이 먹는 건 맛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냥 핫도그 어떡하지? 전부 핫도그까지만 먹을게요. 이거 봐요, 국물이 이렇게 많아. 와. 아, 그래서 아, 역시 통모짜가 맛있네. 개인적으로 통모짜 세 개로 바꿔주면 안 되나? 그게 훨씬 좋은데? 요 소스 찍고 연유 찍어도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저 어차피 이거 떡볶이랑 핫도그 먹고 지금 약간 정리 좀 해야 돼가지고 청소 좀 하고 정리 후다닥 하면서 소화 조금 해놓고 디저트 딱 맛있게 먹을 거라서 어딘지 모르게 약간 연유 같은 그런 달달한 맛이 있거든요. 꾸덕한 그 국물 스타일보다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다음에 시켜 먹을 때는 진짜 그 통모짜랑 통감자랑 아니면 그 치즈 폭탄 세트라든지 해서 먹으면 진짜 그래도 그 참치 마요랑 같이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우와. 아, 진짜 큰 기대 안 했거든요. 너무 궁금하니까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먹자 하고 주문했던 건데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가래떡도 또 맛을 볼게요. 얘는 연유랑 무조건 잘 어울리겠는데? 이제 이거 남았어요. 와, 이거 혼자 먹기 진짜 너무 좋다. 아, 진짜. 통모짜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랬지? 이제 금방 청소랑 정리 좀 하고 디저트 준비해서 올게요.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고요. 얘네는 인스타 보고 주문한 초량운당의 각종 빵들이고요. 다 먹진 않고 한씩 정도 먹어볼게요. 아, 진짜 진짜 정신없다. 지금 되게 맛있게 디저트 먹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뭐부터 먹어볼까? 아, 근데 빵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저기 약간 그 쫀득빵 종류들은 냉동실에 꽁꽁 얼렸다가 좀 전에 막 꺼낸 거고, 실온에서 해동한 것도 있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것도 있고 그래요. 얘는 소금빵 2,000원. 굉장히 담백한데 은근히 기름지면서 고소 짭짤하면서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빵인데요, 여러분? 소금빵 너무 맛있어. 저 처음 경험해. 굉장히 담백해요. 왜 이름이 소금빵이지? 씹을수록 약간 그 버터 맛이 딱 올라오면서 쫄깃쫄깃하고. 짭짤한 맛이 나. 이거 우유 찍어 먹으면
우리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기름지면서 어 신생의 눈. 새로운 걸 또 알아버렸네. 새로운 맛을 이번에는. 아니 똑똑하게 먹었는데. 그래도 담백한 빵을 먼저 먹어야겠다. 얘는 구황작물 호밀빵 3,000원. 이렇게 자르긴 했는데 지금 제가 안에가 안 보이게 잘랐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빵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이거는 한 3분 정도 데우기만 했는데 빵 굉장히 퐁신퐁신하고 곱씹을수록 고소한 스타일. 굉장히 담백해요. 고구마, 호박, 크림치즈, 밤인가 해가지고 막 다양하게 이것저것 들어있고 이게 식사빵으로 좋을 것 같은 그 빵이 엄청 퐁신퐁신하네. 이 빵도 좋아하실 분들 되게 많겠네요. 진짜 담백해요, 완전. 아 맛있어. 빵 진짜 잘하는 집인 것 같아요. 얘는 미니 밤식이 4,500원. 얘는 안에가 이렇게 생겼고요. 반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이쪽이 더 무겁네. 밤식빵 맛인데 약간 위에 요거 있죠? 아몬드 그 소보루 같은 느낌? 아니 맛이 절대 과하지가 않네? 우와 요 부분이 되게 달달하면서 맛있어. 우유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아 휘핑 올리니까 더 맛있고 빵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과하지가 않아. 딱 적당하게 달면서 고소하고 퐁신쫄깃하면서 그리고 밤식빵은 우유 살짝 적셔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무조건 재구매할 곳. 디저트 빵 잘하는 곳. 이렇게 살짝 적셔서 먹으면 아 진짜 맛있어. 그 향이 맛있는 향이 나요. 아몬드 향. 그 아몬드 잼 향인가? 아, 맛설명은 제가 했죠 다. 얘는 버터리바 2,500원. 저 2,500원이요? 잘못 적었나?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2,500원이라도 적어놨네. 우리가 아는 그 버터 쫀득반데 밑에가 살짝 단단하면서 담백한 타르트지 있어요. 그래서 단맛을 좀 잡아줘. 기존의 버터 쫀득바처럼 그냥 막 꾸덕하고 쫀득하고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달달한데 단단한 파이지 같은 식감 있고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헉, 맛있는데? 다른 애들도 먹어볼게요. 얘는 얼그레이 쫀득바 3,600원. 이게 넣자마자 얼그레이 향이 확 나고 아 여기 버터 쫀득바도 잘하네요. 그 쫀득바 스타일 빵들도 꾸덕하고 단단한 브라우니 먹는 느낌? 밑에 여기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입된 부분만 잘라가지고 요거 먹을게요.
얼그레이랑 휘핑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맛있어 오늘? 아니 요즘이 빵을 잘하는 요즘이 빵을 잘하는 거겠지. 맛이 뭔가 전부 다 과하지 않게 얼그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 얘는 군고구마 크치바 3,500원. 아 완전 쫀득쫀득하면서 치즈 맛이 갑자기 확 들어오네. 이거 완전 내가 제일 꾸덕꾸덕해요. 아 근데 너무 맛있는 크림치즈 아니 치즈케이크 맛이 나서 군고구마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긴 한데 완전 치즈. 떡처럼 그 막 그런 식감이 나네. 얘도 요만큼 잘라서 휘핑 올릴게요. 오히려 앞에 먹었던 버터리바랑 얼그레이 쫀득버보다 얘가 더 다네요. 얘가 제일 달고 되게 맛있는 치즈케이크 먹는데 거기에 약간의 군고구마 향이 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자꾸 제 우유잔에 우유는 화수분 같다고 하는데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내려가면 따르고 조금 내려가면 따르고 그래요. 가득있어요. 찍어먹거나 다시 옆에서. 얘는 황치즈콘 크럼블 4,800원. 되게 묵직하고 여기가 다 가격이 되게 전체적으로 저렴하네. 아 되게 맛있는 황치즈 맛. 엄청 쓰네. 중간에 옥수수콘 들어있고 꽝꽝 얼려 먹어야겠다. 조금만 잘라서 먹고. 아 맛있어요 이것도. 요렇게 잘라서 요거 먹을게요. 황치즈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이에요. 이거 맛있어. 밑에는 되게 얇은 타르트즈 있고 중간은 완전 전부 막 그 크림치즈 같이 그 꾸덕한 그거 있죠. 그거고 위에는 약간 크럼블, 옥수수 들어있고. 아, 네, 감사합니다. 크럼블에는 크게 감동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맛이에요, 그거는. 이번엔 과자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얘는 겉바속바 감튀 레드칠리. 얘는 미니추러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진짜 맛있네요. 아니 모양도 이래가지고 진짜 감자튀김처럼 생겼고 되게 그 시즈닝 감칠맛 한다고 해야 되나? 짭조름하면서 약간의 단맛과 약간의 매콤한 맛이 살짝 있으면서. 아니 이게 너무 그 식감을 식감 완전 장난 아니에요. 마요네즈 찍어 먹고 싶다. 잠깐만요. 너무 잘 어울려. 약간 짭조름하면서 요거는 맥주 드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요거 되게 매니아층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유에 말아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그 되게 단단한 그 추러스 과자 뭐 짱구 과자 그런 식감인데 초코 맛이 되게 강해요. 약간 시나몬 향도 나고 우유 말아먹고 싶은 과자. 둘 다 맛있는데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진짜 대박. 이건 되게 엄청난 과자 같아요. 얘는 황치즈 마늘 쿠키 3,500원. 아, 지금 입에 마요네즈랑 그 레드칠리 맛이 많이 남아있어. 그냥 뽀또나 황치즈 그 맛이 아니라 뭔가 더 있는데? 아, 마늘 바게트에서 나던 맛이 나요. 괜찮네? 요렇게 해서 단맛 진짜 적은 황치즈 맛 쿠키. 가운데 이 부분이 진짜 꾸덕하고요. 얘도 약간 되게 얼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제가 오늘도 다 먹어보고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말해줄게요. 뭐 대부분은 제가 끊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요거 황치즈 요 쿠키가 꽁꽁 얼려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먹을수록 맛있고 약간 돌아서면서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요건 진짜 완전 꽁꽁 얼려서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먹고 우유랑도 잘 어울리고 조금씩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제가 맨날 그럴 때가 있거든요.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 맛을 음미해볼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 훨씬 더 맛이 잘 느껴지면서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얘는 고구마 팥 크림치즈 4,500원. 안에는 갑자기 겉가속이 같지만 되게 묵직해요, 완전. 되게 맛있는 파운드 케이크 먹는 느낌?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먹어도 되죠? 맛있어. 여기까지 먹고 맛 설명해줄게요. 근데 확실히 우유가 너무 지저분해졌다. 얘는 요 밑에는 팥 들어있고 중간에 고구마랑 크림치즈 있고 그리고 파운드 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당해요. 적당하게 달면서 적당하게 고소하면서 이제 이 두 가지만 맛보면 끝나네요. 아, 근데 다른 빵들 먹느라고 얘 너무 녹았을 것 같은데. 얘는 쑥 맘무스 5,500원. 이렇게 완전 묵직해요. 아, 쑥크림 엄청 진하네. 쑥맛 강한, 좀 달달하면서 만두 황금에 팥 황금 들어간 그런 맘무스 빵이에요. 정말 잘 진해. 크럼블도 약간 좀 씹히고 우유가 꼭 필요한 아이네요. 약간 은은하게 크림치즈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밤 씹히고 우유랑 먹으면 꿀떡꿀떡 넘어갈 쑥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그런 맛. 저 이제 약간 배부르려고 그래요. 괜찮았는데 맘모스빵 먹고 나니까 갑자기 배부르려고. 그래도 이거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일부러 지금 제가 쪼꼬 제일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라서 빨리 먹고 나면 또 빵 생각 안 날 것 같아. 딱 그 느낌이 올 것 같은데 또 배고프면 또 먹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도 다음 주는 좀 붓기도 좀 빼고 클린 식단도 하고 해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는 좀 식단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생각나 볼까?
초량 초코빵 2,800원. 막 엄청난 초코빵 이런 것보다 그냥 맛있는 초코찜 들어있는 그런 빵? 이게 다 초코칩인데 얘는 차갑게 먹거나 이 초코칩이 사각사각 이렇게 오독오독 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제일 인상 깊었고 제 취향이랑 잘 맞았던 빵을 골라보자면 일단 처음에 먹었던 소금빵 미니 밤식이 얼굴이 좀 높아 분복 마크치가 그리고 구멍장 소금빵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순위 매기는 게 큰 의미는 없고 본인 입맛을 본인 입맛에 맞는 거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요만큼만 먹어야겠다. 이제 진짜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예전마치 먹기가 힘들어요. 또 요만큼 먹고 나머지 애들은 요만큼 먹겠습니다. 가게나 통에 넣어놔야지. 우린 또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저 지금 되게 배불러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떡볶이랑 핫도그도 먹었어. 청소하기 전이라서 잊고 있었는데 휘핑 오르니까 갑자기 엄청 맛있어졌는데? 맛있다.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안녕.